네, 안녕하세요. 깨만소드입니다. 제번에는 탱거5 정신 런칭이 되었다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거5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 2016에서 먼저 첫 번째로 공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지스타에서 아마 시연도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후에 한 6월 초? 한 5월달 말쯤에 아마 사전 예약 페이지가 나오고 이렇게 뭐 특징이라든지 뭐 캐릭터라든지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스타 때랑 같이 해가지고 아마 클로즈 베타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시간이 나지 못해가지고 아마 못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하네요. 먼저 PC 모바일 크로스, 뭐 쿨다운 시스템, 점령전, 뭐 실력으로만 하는 PVP 게임 이렇다고 합니다. 뭐 PC 모바일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라고 불릴 수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스스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PC랑 모바일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넥슨 자체에서 데브캐서에서 만들었던 모바일 게임이죠. 마비노기 듀오 같은 경우에도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둘 다 할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탱고5가 어떤 부분에서 세계 최초인지 저는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예. 쿨다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건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점령전도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고, 뭐 실력인 것도 이것도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16명의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스킬은 두 개가 전부인 것 같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커 같은 경우에는 뭐 체인 회오리랑 돌진 이렇게 있네요. 파이로는 화염폭탄이랑 화염 난사, 바운티 헌터는 GPS 추적이랑 함정 설치, 드래곤은 뭐 네 그렇네요. 헌트레스, 경계, 뭐 어쌔신 더블 에이전트, 섀도우, 블랙스미스, 고스트, 그레네이더, 폭스, 데모, 스왓, 인스펙터, 코만도 이렇게 있는데 뭐 딱히 뭐 탱고5 자체 세계관이 따로 있겠지만은, 근데 뭐 서드어택의 뭐 연예인 캐릭터 같이 그렇게 막 해친다는 느낌의 캐릭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유한 뭐 한 명마다 이름이 존재는 하겠지만은 약간 캐릭터의 네임 이름을 따지자면은 약간 직업군에 속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도, 나중에 후에 나올 캐릭터들도 되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딱히 캐릭터에 대해서 뭐 상세 소개 같은 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미지랑 그리고 뭐 스킬들 이렇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런칭 이벤트로 뭐 넥슨 캐시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뭐 랭커 도전해가지고 뭐 1등에서 5000등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1, 시즌 2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네요. 총 거의 한 13일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는 뭐 더 이상 없습니다. 뭐 따로 뭐 런칭 사전 예약해가지고 뭐 얻는다는 거는 제가 보질 못한 것 같고요. 네, 이렇습니다. 한번 해봐야겠죠? 네. 설치는 이미 다 됐고요. 게임 소리 큰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 원사운드? 원사운드님 넘겨지나요? 이거 사인쿼드로 쓰네요. 제가 저거 알기로는 서든어택에서도 쓴걸로 기억을 하는데, 5대5 팀대전 방식으로 틱택스처럼 타일 위에서 추구받는 실시간 턴제 게임입니다. 쿨타임으로 가지며, 아 쿨타임을 통해가지고 약간 좀 턴제 느낌을 주게끔 하는 것 같네요. 이 턴은 플레이어마다 실시간으로 각자 돌아가므로 자신의 턴에 어떤 액션을 할지 중요. 제한 시간 동안 많은 거점을 얻거나 거점을 점령하면은 승리합니다. 상대 팀을 전멸시켜도 오케이. 거점 지역에 있으면은 거점을 먹고 이동할 위치를 찍고 아 노란색은 멀리 이동하지만 쿨타임이 있고, 파란색은 이동 후 바로 공격이 가능하고, 공격을 성공 공격을 하려면은 사거리 안에 있는 적을 누르면 되고, 우측에 스킬 혹은 재장전, 언패블 위치에 있으면은 언패가 가능하고, 약간 엑스컴 비슷하게 조준, 그러니까 명중률, 그러니까 퍼센트가 있는 것 같아요. 회복 키트 사용, 캐릭터마다 다른 스킬이 있고, 최초에는 3명이 제공되고, 보상으로 캐릭터를 풀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원사운드님 카툰 보니까 되게 정겹다.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허용 눌러야죠. 90초 거의 한 1분? 2분 가까이 합쳐가지고 3분 정도가 되는 튜토리얼이라고 하네요. 이걸 그대로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안녕. 사거리. 풀타임. PC도 따로 이렇게 밑에 클릭을 해야 되나 보네요. 저는 생각 약간은 좀 불편하기도 한 듯. 오, 이거 되게 신경을 잘 써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재장전. 아, 이거 단축키가 있네요, 밑에. 밑에 단축키가 있구나. Q. Q 눌러서. 아. 1번, 2번 Q W E R. 아, Q E R T. Q E R T. Q W E R이 아니라 Q E R T가 좀 의외네요. 생각보다. 언패 지역. 명중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격 당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옆으로 이동하세요. 이쪽으로. 회복키트. 회복키트는 무제한. 아, 무제한은 아니구나. 옆에 횟수 제한 있네요. 효과는 지정하여 가까운 곳들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조준하시고 마지막 장식해주세요. 아, 부채꼴 모양으로 나가는구나. 멀리 떨어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널 위해 준비했어. 바로 터지는 건가?
아, 이것도 쿨타임이 따로 있네. 일단 PC버전에 잘 이식한 것 같아요. 단축키도 있고. 근데 단축키를 굳이 꼭 QW가 아니라 QERT라고 했어야 됐나? 1번, 2번. 1번, 2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QWER로 모여서 쓰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옵션 가서 바꾸는 게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5대5로 이게 5명 대 5명이니까 그것도 있겠죠? 팀플 점령 승리, 완전 점령 승리, 섬멸 승리. 거점을 밟으면 점령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이 타일을 완벽하게 밟아야 하나 보네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적이 점령 중인 거점을 밟아도 점령 게이지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점령을 저지하려면은 거점 위에 있는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하고. 방금 클릭이 살짝 안 됐었는데. 이미 적이 점령한 거점이라도 악원이 점령 게이지를 채우면 탈환할 수 있습니다. 가야 할 때 알아야지. 공격을 하고 갈 순 없고 이동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파란색 타일에서만 이동을 하고 공격을 하고 10명 있으면 점령 게이지가 빨리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미니맵은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따로 볼 수 있는 거는 WSD로는 못하나? 오, 뭔가 갑자기 넓어졌어. 아, 이겨서 넓어진 건가? 그냥. 어, 끊긴다. 세 명의 캐릭터를 획득했습니다. 확인. 약간 UI는 모바일 느낌이 많이 나죠. 설정 들어가서 배경음, 뭐 화면 모드, 최대 프레임, 뭐 해상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해상도도 더 넓힐 수 있네요. 아, 이게 한계구나. 그럼 그렇지. 단축키는 바꿀 수 있고. 화면 이동 WASD로 이동하고. 회복 키트 E. 아, WASD로 이동하기 때문에 QERT로 이용하는구나. ZCV 말풍선이 따로 있고요. 1번, 2번. ZCV 이렇게 있고. 모바일 연동 뭐 이거는 따로 제가 하진 않았으니까. 폰코드 있나? 지스타 때 시연되어 있던 걸로 기억한다면 주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입력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입력을 해보고 없다면은 없는 거고. 따로 문자를 받았는데 없는 걸 보면은 안 준 것 같아요. 네. 뭐 지스타 쿠폰은 따로 없는 것 같고. 네. 쿠폰 코드는 나중에 주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캐릭터 관리 한번 다 사야 하네요. 에너지가 있는 걸 보면은 아마 딱 느낌이 에너지가 있는 걸 보면은 딱 느낌이 뭐랄까 한 캐릭터의 행동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다른 캐릭터를 써야 하는 딱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바주카 누르면은 이렇게
은거리에 발사하여 45의 데미지를 줍니다. 게틀링 건으로 범위 안의 적을, 포카콘 안에 있는 적을 데미지를 줍니다. 3초간 초당 15의 피해를 주는데 이건 언패하면은 또 맞을 확률이 또 줄어든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체력은 높고 쿨타임도 준수한 편이고 공격력은 그럭저럭. 공격 범위가 좀 짧은 것 같네요. 이건 할아버지의 총이야. 오래된 유품이지. 뭔가도 사과할게. 물음표는 뭐지?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PC 버전인데 로비에서 버튼 상호작용하는 게 좀 느린 것 같아요. 집중도 최고야. 무조건 50의 피해를 입습니다. 깔끔하네. 아 언패를 해도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50?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뭔가 새로운 정보라도? 인스펙터가 제일 나아 보이죠. 근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게 끝이네요. 스킨 갈아입기 같은 경우에는 스킨 이렇게 따로 있고 아직은 없네요. 색깔놀이만 있는 것 같고 기본 무기 무기 스킨도 있는데 아니 무기 스킨 해봤자 뭐 뭔가 새로운 정보 틱틱스라서 제대로 보일지가 의문이기도 하고. 일단 뒤로 좀 가겠습니다. 상점. PC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넥슨 캐시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넥슨 캐시랑 모바일 게임이랑 이렇게 연동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만 좀 해결해 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구매가 가능하네요. 특이하게. 아 이건 교환하는 거니까 골드 20으로 그러니까 골드 2000으로 다이아 25개 이렇게 교환하는 거니까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연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니까 넥슨 자체에서 넥슨 캐시를 좀 많이 뿌리긴 하는데 내 정보 따로 뭐 그냥 선물함으로 되어 있네요. 특이하게 내 정보를 눌렀는데 됐다. 승수, 처치, 뭐 MVP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타격, 점령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따로 뭐 이벤트는 아까 전 그 창이겠죠. 아 런칭 이벤트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코인 10개 획득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코인 이렇게 뭐 쌓이는 건가요? 아니면 아 코인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따로 뭐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커뮤니티로 보면은 이렇게 채널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고 친구 목록도 있고 초대도 할 수 있고 파티도 만들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네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를 나가야 되는구나. 따로 파티를 만들기 시작하면 따로 나가고 해야 되네요. 팁은 유튜브랑 이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규칙 스킬 연습하기가 따로 있네요. 연습하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먼저 AI인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AI전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16명 따로 다 쓸 수 있나 보네요. 먼저 인스펙터 한번. 약간 좀 느리네요. 근데 아 보추가 해가지고 뭐야 어둠 딱 한 닭 한 발이면 충분해. 영영 이 판수 시작. 내가 중복도 할 수 있나 보네요. 이렇게 헌터인가 폭스인가 이렇게 두 명 있는 거 보면은 맵도 이렇게 되게 세 개가 있고. 시작. 얼마든지 상대해 주지. 한번 해보죠. 아 중복이 따로 각각 두 명씩 있네. 무조건적으로 한 명, 그러니까 16명 중에 한 명씩밖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괜찮은 거 같네요. 약간 영상 찍기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우스 커서로도 이동을 할 수 있고 줌인 줌아웃 다 되고요. 비 한번 가보죠. 약간 타격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갔어야 되는데 못 갔구나. 되게 빨리 끝난다 생각보다.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되게 생각보다 턴제 느낌보다는 되게 액티브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쓸 수 있네. 진짜 빨리 끝나긴 하네요. 근데 이게 그니까 3승? 몇 승 몇? 아, 5판 3승? 3승인가? 5판 3승? 내가 보고 싶었지. 되게 특이하다 게임이. 취소는 못하나? 취소는 한 번 더. 취소는 한 번 더. 아, 아,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이런 게임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점령을 다 해봅시다. 점을 점령해 볼까? 10초 남았습니다. 안 오는구나. 이렇게 점령 끝났고. 약간 UI적인 부분이나 게임 플레이나 화면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PC보다는 모바일의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점을 점령해 볼까? 이건 진실로 죽는 걸 거리. 이것 좀
30초 남았습니다. 와, 야, 아프다. 이렇게 되는구나.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네요. 그러니까 내 차례 내 차례가 오는 게 아니라 하스스톤처럼, 그러니까 턴제 카드 게임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 풀타임을 외우고 풀타임이 빨리 돌 때 빨리 빨리 움직이고 빨리 빨리 쏘고 누굴 쏘고 해야 될지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감을 익혔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멀티 한번. 이거 잘하면은 모바일로 하는 친구랑 뭐 PC로 하는 친구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닫고 방 나가고 멀티 한번. 근데 약간 좀 PC 최적화가 덜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버튼 상호작용 하는 게 되게 느린 것 같습니다. 18명? 뭐 지금 동접이 18명인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서버에 18명인 건가? 20명. 20명. 어, 이렇게 되네. 한 명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가요, 지금? 아, 못 찾았네. 한 명을 못 찾아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 한다. 달콤하니 B 지역에서 전투를 좀 많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A 먼저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왜 A, C, B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준비 완료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준비 완료가 되네요. 은신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좀 너무 좀 강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거점 위에, 그러니까 은신이 돼 있으면은 거점이 점령이 된 걸로 간주를 하고 무조건적으로 은신을 한 적은 스킬을 써야지만 그러니까 데미지 리포 제대로 공격할 수 있고. 비를 먼저 와버렸네. 이 거점을 점령해 볼까? 아이고, 망한 것 같은데 벌써. 교체도 할 수 있나 보네요. 오. 차라리 이런 걸로 따지면은 폭스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킬로 확정됨 입히는 거니까. 앞에 은신 한 명 있고. 약간 더 이상의 줌아웃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채팅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아쉬운 것 같고. 30초 남았습니다. A를 점령을 했으면 좋겠는데. 죽어왔죠. 코만더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어차피 10초 남았다. 무승부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알지. 그래도 상대 3명 남았네요. 끝났겠다.
끝났네. A를 가는 게 먼저 관건이구나. 어렵다 근데. 왜 안 가져? 한 명 잡았고 C로 가봅시다. 아 이쪽으로 갔어야 됐나? 간단하네요. 확실히 암살 캐릭터가 그러니까 체력이 적은 애들만 암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딱히 뭐 체력이 높은 쪽에는 이렇게 막 관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고 하고. 그래서 A 바로 점령. 암살이 이쪽에 있는데 3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팀킬도 되네. 미쳤. 아 이동한 틈이 짧구나. 이동한 틈이 짧구나. 아, 졌네. 밟으러 갔어야 됐네. 뭔가 좀 오묘하다는 느낌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할 수가 없네. 어디로 가? 30초 남았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잘 건드렸고. 10초 남았습니다. 점령을 했는데 졌네.
안 간 게 컸다. 뭔가 잘 제 뜻대로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취소하고 이동하고 하는 게 간편하지가 않고 취소 키를 한 번 더 눌러야 되는데 키 조작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컨디션 저하 9%. 인스펙터는 한 번만 돌렸는데도 9%가 깎이고 코만더는 두 번 다 했는데도 9% 깎이네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좀 자주 바꾸면 안 되네. 자주 바꾸면 자꾸 바꾸는수록 손해인 것 같긴 해요. 네, 느낌은.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딱히 뭐 상점에서는 파는 게 별로 없었고요. 상점에서는 또 PC는 또 구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히 뭐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PC랑 모바일이랑 크로스 플랫폼을 지향을 한다면은 상점에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뭔가를 구매를 하도록 권유하기보다는 엑슨 캐시로 구매를 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뭐 게임에 적응하는 거는 플레이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거는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뭐 늘 것이고, 그거 이외에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드라든지 뭐 보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요. 이외에 뭐 제가 좀 더 플레이를 해가지고 뭐 생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괜찮았던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